안녕하세요. 공간 그리고 공감의 공인중개사 박은주입니다. 오늘은 충남 보령에 매출이 높고 지출이 적어 수익이 좋은 모텔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매물 상세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매물 번호 3390, 매매가 18억 원, 현재 용자 금액은 8억 원입니다. 연평균 매출 4,160만 원으로 간거 없이 운영 중입니다. 융자 금액은 개인의 신용도 및 금융사의 정책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총 객실수 39실이며 직원 숙소 2실과 살림방 1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10세대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없으며 지하수를 사용 중입니다. 수도 요금 및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됩니다. 2층에 유흥 주점을 임대 중이며 임대 보증금 4천만 원, 임대료는 150만 원입니다. 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법인 인수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화면을 참고하세요. 보령 모텔은 보령 시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한전 발전소의 비즈니스 고객이 주 고객 중이며 주말에는 아베크 손님이 주를 이룹니다. 보령 모텔은 바닷가와 가까이에 있는 시내에 위치하여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데요. 성수기는 7월과 8월입니다. 성수기 매출은 6,500만 원 내외, 비수기 매출은 3,700만 원 내외로 연평균 4,160만 원 내외의 매출입니다. 모텔의 수익 계산을 해보면 연평균 매출 4,160만 원, 대출이자 430만 원, 4명의 입건비 720만 원과 기타 원가금 월평균 600만 원으로 총 지출 1,750만 원입니다. 월평균 2,41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임대료를 포함한 예상 수익은 2,560만 원입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보시면 공간 그리고 공감 홈페이지가 보이실 거예요. 홈페이지 접속 후 매물 정보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매물이 올라와 있으니 더 많은 지역의 좋은 매물들을 확인하시고 싶다면 꼭 둘러봐 주세요. 수익이 좋아 은행에서도 추가 지출이 가능한데요. 알아본 바로는 최대 14억 5천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고금리로 이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수익이지만 금리가 안정되면 수익은 더 오를 것이며 광고 없이 영업 중인 모텔로 마케팅을 활성화한다면 이 또한 매출 증가가 될 모텔입니다. 오늘은 충남 보령의 수익률 좋은 모텔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공간 그리고 공감의 공인중개사 박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